그림을 비닐에 넣은 다음 물속에 넣고 각도를 조금 돌려봤더니 그림이 사라지고 테두리만 보입니다. 넣었다가 빼보면 그림이 사라졌다 보였다가 하네요. 물컵을 화살표 앞에 가져가 보면 반대 방향으로 보여요. 요리조리 돌려봐도 똑같죠? 제 손가락은 반대 방향에서 등장하네요. 바로 빛의 굴절 때문인데요. 공기 중과 물속은 밀도가 달라서 그곳을 통과하는 빛이 같은 속도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였어요. 이런 빛의 굴절로 재밌는 현상을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에 또 쉽고 재미있는 실험 영상 들고 올게요.